아, 이렇게 더울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는 단학으로 공부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단학하다가 이제 견성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 견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학 위주로 하는 분들은 또 견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학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또그 근로는 또 견성이니 뭐니 또 읽었었죠. 그런데 그게 제가 단학 체험하는 거랑 또 하나가 안 돼요. 왜냐면 누가 그 글을 읽어도 제대로 풀어주는 게 없으니까 선어록을 읽어도 그게 이제 와닿질 않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을이시나 이런 분들 글을 보니까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단학을 먼저 하면은 이제 에너지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또 마음 공부도 되고 영적 각성도 일어나는데 기운 수련이 더 위주고 견성 불교 쪽은 힌두교나 이제 견성하는 걸더 강조하고요. 또그 안에 다 있습니다만 어떤 견성을 먼저 강조하면서 뭔가 또 밀교적인 걸 보태는 방식이 있고 유교처럼 무조건 양심, 인의의지 강조하면서 또 유교 선비들 또 속으로는 또 단학하시고 하거든요. 이게 들어가 보면 서로 다 만나요. 뭘더 강조하느냐 차이죠. 결국 제가 배운 호흡법도 공호 선생님 호흡법도 그 옛날 사대부 집안에 내려오던 그냥 호흡법이에요. 선비들 집안에. 그래서 선비 공호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먼저 배우셨고 호흡법을 6살 때 이거 하면 머리 좋아진다 해서 배우셔서 하다가 나중에 한학배우러 갔더니 이제 우리나라 당시 유명한 선비들이죠. 그중에 이제 한 분한테 배우러 갔더니 이 유학을 제대로 하려면 호흡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검도 도장 다녀도 호흡법 가르쳐주고 뭐 임신을 해도 뭐 호흡법이 있잖아요. 다 성악을 해도 성악호흡법. 그러니까 유교 선비들한테도 호흡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론 소론 자기들 문파마다 또 호흡법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죠. 그러니까 밖에는 공개 안 하는데 자기들 이렇게 제자 키울 때는 요거 해라. 근데 배워보니까 또 어머님한테 배운 거랑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한 걸로 보니까 용어비결 내용이 같더라는 거예요. 용어비결 보고 하신 분은 아닌데 본인이 용어비결 내용이 너무 설명이 잘돼 있어서 그걸 예전에 필사하거나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 보면 호흡법 이렇게 하라고 나눠주셨었대요. 그러니까 인연이 용어비결 안에 우리 선비들의 호흡법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용어비결 쓰신 분이 그 북창정념 선생님이신데 선비죠, 이분도. 그래서 다 후배들이에요. 태계나 이런 율곡은. 그러니까 그 정념 선생님이 쓰신 용어비결이라는 호흡법이 또 선비들 사이에서 또 나름대로 소화됩니다. 그래서 그 도산 자병인가 그 태계 선생님이 쓰신 글에 문집에 보면 조식이란 말이 나와요. 호흡을 고르게 조절하다가 산에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호흡을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 에너지 수련의 힘이 그런 거죠. 마음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강대해지니까 우주랑 막 하나로 통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주가 내려다 보여서 홀로 또 흥이 나가지고 산을 돌다 다시 와서 또뭐 책을 공부하네. 막 이런 자기가 쓴 시가 있어요. 일상을 쓴 시. 거기에도 보면 조식이란 말이 있죠. 고를조 호흡식 해서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그래서 태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호흡 고르게 하다 보면은 몸에도 기혈을 잘 돌게 해주려고 도인법이라는 걸 합니다. 도인. 이제 그 도인은 도인법, 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도란 뜻이 우리말 인도. 잘 인도한. 기혈이 막 이제 호흡한다고 앉아있기만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호흡을 잘하면은 잘 돌아갑니다만 몸 전체 잘 구석구석 기혈이 도르라고 몸을 계속 마사지해주고 이렇게 때려주고 하는 겁니다. 도인법, 비벼주고. 그런 게 개발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활인신방이라고 저기 태계 선생 하시던 법대로 지금도 그걸 재현해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단학이나 에너지, 도인법은 에너지 순환시키는 거예요. 기혈 순환. 그러니까 또뭐 스트레칭하고 좀 다르게 에너지를 잘 이렇게 몸에 돌게 하는 그런 법인데 그런 것도 다 예전 선비들이 활용하셨던 거예요. 태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호흡 수련도 하고
이런 기체조 같은 게 기체조죠. 기체조도 하셨다는 거 그것도 뭐 유명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결국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데 단학을 저는 이제 위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거 하면 다 통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면 유불선 다할수 있게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했는데 몸에 이제 불이 붙고 이제 화호가 돌잖아요. 제 용호비결 책에 나오죠. 몸에 이제 불기운이 돌아다니면 특히 여름이 힘들어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어요. 몸이 타오르니까. 한참 이제 단학이 잘될 때는 그 고속버스 이런 것도 못 하게 돼요. 뭔가 폐쇄된 곳에 오래 있는 거 제가 너무 몸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 이제 단학술은 혹시 저처럼 하시다가 몸에 불이 나면 여름에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 젊었을 때그큰통 있죠. 통에다가 김치 담그고 하는 것 같은 큰 통. 사람 그 키만한 통에다가요. 물 담가두고 화장실에 놔두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목만 내밀고 앉으세요. 냉수로 해야 돼요. 몸에 냉기가 쫙 들어오면 그게 단전의 열기를 좀 쪼그라들게 해줘요. 그러면 단전이 좀 단련되는 거죠. 확 발산되는 놈을 냉기로 쪼그라들게. 음기는 쪼그라들게 하니까 불은 발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전에 집중하면서 이제 냉기 이겨가면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안에 불이 안 타는데 그거 하시면 냉기만 그냥 그 직격탄으로 막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채팅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해서 채팅방에서 나가셔가지고 다음날 그 욕조에 냉수 받아놓고 했더니 안 좋던데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질문하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고전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몸에 불이 돌면은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단전이 더 이렇게 단단해져요. 견고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여럿이 같이 저희 학당 원년 멤버가 한 5명 되는데 그 친구들 같이 저랑 저희 집에서 살면서 할 때는 화장실 문을 탁 열면 모기 하나 떠 있어요. 화장실 그 변기 옆에 이제 이렇게 욕조도 없을 때니까 그거 해가지고 해놓은 거라. 또 물이 좀 물을 덜 넣어도 욕조는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 물을 좀덜 넣어도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좀더 좁고 길니까. 그래서 물 절약 효과까지 해서. 근데 한 사람이 들었다 나오면 물이 좀 미지근해져요. 그게 좀 단점인데. 그래서 빨리 또 나오면 빨리 다음 사람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뭐 냉기 가실 때까지 하고 물 바꾸고 또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룡산에서 할 때는 제가 대학원 때는 계룡산에 자주 주말마다 계룡산 가서 했거든요, 수련을.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계룡산을. 그럼 유성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가요. 상신이라고, 봉호 선생님, 지금도 봉호 선생님 댁이 있으세요? 거기 묘도 있고, 댁 안에 묘가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컷 보면 보여요. 담 위로 보여요. 거기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집 하나 얻어서 수련하니까 선배들이랑 같이 거기 구곡이라고 계곡이 있어요. 그 마을 끼고. 봉호 선생님 아버님이 1곡부터 9곡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그 계곡인데, 거기 5곡, 다섯 번째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1996년도니까, 뭐 계곡 들어가고 하는 게뭐별 제재가 없어서, 들어가서, 계곡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름인데요. 그렇게 뜨거운데 계곡물은요, 들어가면요, 5분도 못 있어서 냉기가 몸을 침범해요. 한 30분 정도 버티다 나오고. 그럼 이게 닭살 돋는 친구들은 닭살 쫙 돋. 그러면 하루 종일 냉기가 몸 안에 돌아요. 그 계곡물의 냉기라는 게 함부로 그할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전 계속 집중하면서 단전에서 이제 타오른 열기와 몸에 도는 냉기를 이렇게 좀잘 이렇게 소화해내면 몸이 좀 편하니까 단전도 더 견고해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오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운데. 뭘더할게 없나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아그 냉수 받아서 몸을 담그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단학하시다 몸이 열나면 그렇게 수련 냉수 냉 목욕탕 냉탕 가서 해도 되죠. 냉탕 들어갔다가 너무 냉기가 심하면 좀 온탕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단전에 집중을 하시면서 해보면 아, 이게 이런 수련이 또 어떤 맛이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몸으로 하는 단전
호흡은 이제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몸과 정신을 같이 배양하는 거라 다 에너지니까요. 에너지 수련에 또 맛이 있어요. 여기 견성만 자꾸 추구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는 수련만 하는데, 단학은 몸을 잘 관리하고 챙기는 수련이잖아요. 요두 개를 함께 하는 걸 동양에서 예전부터 제일 중시합니다. 성공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공부. 무의공부라고 하죠. 명공부. 지금 생명 에너지 공부예요. 이거는 본성 공부. 생명 에너지 공부는 에너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공부예요. 두 개는 다른 공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라 참나를 각성하고 싶을 때는 무의공부니까 일체 모른다 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고 본인,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고 계시면 돼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집중하고 일체는 생각이건 감정이건 오감이건 사라지건 말건 난 몰라라고 하고 놔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본성은 튼튼하게 드러나고 본성이 훤히 드러나고 단전을 견고하게 하시려면 유의공부, 호흡 조절을 해가지고 단전에 에너지를 많이 모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단전에 에너지 많은 사람이 세요, 에너지. 영혼이 더 세져요. 왜? 영혼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지금 몸뚱이랑 영혼이 다 에너지 작용이에요. 그래서 단전에 에너지를 많이 모으는 게요, 몸 건강 차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영혼의 에너지를 대줘요. 그러면 혼체가 에너지를 많이 먹어서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사고력이나 정신력이 강해져요. 그 강한 정신력으로 또 성공부를 닦으면 견성도도 쉬워지죠. 그리고 더 오래 가요. 유지도 쉽고. 뭔또 무슨 초능력을 써도 더 강하게 쓸수 있고. 그래서 요두 공부를 함께 닦는 게 동양에선 제일 공부 잘하는 걸로 합니다. 성공부, 명공부. 예, 그렇게. 혹시 뭐 질문들이 좀 있는데, 임신한 분이 호흡세도 문제가 없나요? 아직까지 문제 있다고 들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경우는 없고요. 또 알아서 답들 해주시네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전호흡 안 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전호흡을 안 하시고, 공부하실 수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초기 불경을 보세요. 팔리어경을 보면, 출가 막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힌두교 성자들을 두 분을 찾아가서 이미 힌두교식 견성은 출가 막 해서 끝나요. 출가 막 해가지고 힌두교 어떤 성자를 찾아가니까 그 깊은 최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만 홀로 존재하는 그 선정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몇 년을 해도 못 배우는데 석가모니는 바로 배워버려요. 그래서 그 스승이 나랑 같이 여기 지도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물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후계자를 얻은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스승은. 나랑 같이 이 학당, 이 학원 운영하자고 했는데 내가 찾던 건이 정도가 아니라고 떠나요. 다음 스승을 찾아가니까 그 스승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건 말건 무슨 짓을 하건 늘 참나가 존재하는 선정을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생각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선정에 가르쳐준대. 그걸 또 바로 얻어버려요. 다른 제자들은 몇 년씩 해도 못 얻는데. 그러니까 이제 얻어버리니까 또 스승이 스카웃 제의를 하는데 내가 찾던 건이 정도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참나가 늘 있긴 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올바르게 되진 않는 거죠, 사실은. 참나가 늘 있다고 이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거기까지 가고 나서 거의 6년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6년 고행을 하실 때는 이미 참나가 현현하실 때예요. 근데 왜뭘 찾아서 6년을 또 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라는 게 이걸로는 업장이 안 털리는데. 그러니까 참나가 늘 존재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올바르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아내신 게 팔정도를 알아내시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비법을 얻으시려고 6년을 닦으시는데, 실제로 뭘 닦으셨는지 본인 고백으로 얘기하는 게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을 멈춰봤다가 뭐 해봤다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할 때마다 몸에 일어나는 각종 에너지적 증상을 써놔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가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다. 그게 호흡 세련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 근데 호흡 조절을 좀 무리하게 했을 때 나타나. 그래서 6년 고행하는 것 동안 뭐 하셨는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건 호흡 조절밖에 얘기를 안 해요. 호흡을 멈춰봤다, 호흡을 어떻게 해봤다. 그래서 결국은 호흡 실험을 하시다가 뭔가 거기서 석가모니가 6년간 호흡 실패만 하다 끝났다고 하면
그게 또 이상한 말이니까 6년간 호흡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보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간 그런 호흡 수련은 놔버렸다. 근데 하시기는 호흡 수련을 하신 거예요. 얻으실 건 얻으셨겠죠. 그다음에 쓸데없는 무리한 그 호흡 조절들은 다 놔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선정에 들었더니 그날 견성을 하시죠. 그 석가모니가 말하는 견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12연기를 깨치시고 이제 팔정도가 정립되고 사성제가 꿰뚫어 보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고유 이제 깨달음이 딱 정리되기는 6년 고행 뒤인데 그 6년간 고행한 내용을 보시면 호흡 조절을 가지고 실험하셨다.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몰랐거나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초기 경전 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 석가모니가 막 팔정도를 실험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호흡 조절을 실험하시다가 모든 거를 이제 불필요한 힘을 싹 빼고 났을 때 진짜 그 내면에서 제대로 된 에너지가 돌고 그러면서 본래 견성해 놓은 거랑 그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길이 훤히 열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 그또 인격이 엄마가 됐던 게 정리가 된 거죠. 아, 공부는 팔정도로 하는구나. 우리가 공부는 육바람이구나. 육바라밀이구나 하듯이 팔정도가 답이구나. 고행도 필요 부질없고 이런 또 쾌락에 빠져도 안 되고 선에서 오는 늘 견성이 계시니까 선정에서 오는 이 희열 안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생각, 말, 행동만 다스리면 되는구나 하는 극단적인 양극단의 그 고행주의나 쾌락주의를 버리고 선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팔정도를 잘 따르면 되는구나 하는 중도를 딱 결론 내신 게 6년 고행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호흡 수련을 할 만큼 하신 요가의 달인이에요, 석가모니. 인도 왕자고 당시 배운 게다 요가예요. 그러니까 출가 전부터 배운 게다 요가예요. 근데 그분이 호흡을 안 하셨을 거라고 보는 게그 오히려 안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오히려 당시 인도 요기들보다 호흡에 대해서 더 바른 법을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밀교 불교 안에서도 밀교가 등장해서 호흡법 조절하는 밀교들이 나중에 극성해져가지고 이걸 단순히 힌두교 영향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석가모니께서 원래 출가해서 배웠던 것도 다 힌두교 요가나 밀교법들이에요. 그걸 본인식으로 소화하면서 석가모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공부하셨던 거를 같이 따라 배우면서 석가모니 경지를 얻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라한들은 그냥 명상만 주로 했지만 밀교를 닦는 분들, 아라한 중에도 일부 있었을 거고 적극적으로 밀교를 닦는 그 내용이 지금 티벳에 전해져서 티벳에서 그 호흡 수련하는 분들은 그 내용 석가모니께서 이걸 닦았으리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법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해보시면 호흡법을 안 닦고는요 영성이 크게 개발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냐? 인간이 갖고 있는 A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깨워서 잘 써도요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제 도와줄 때 정신이 빵빵 터져나가는 걸 체험하셔야 이게 예전 성인들이 이런 에너지 없이는 못 갔겠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도 이 에너지 없이는 절대 그런 경지에 못 가셨으리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호흡 안 하고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성인들이 호흡 안 하셨, 공자님이 호흡했단 말 없던데요. 공자님이 호흡을 안 하셨다면 그런 성인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 4대 성인들 이후에 그만한 성인들이 잘안 나오는지 아세요? 에너지 딸려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공자님은 본인들은 고생하면서 길을 걸었으니까 그분들이 가란 대로만 간 제자들이 사실은 더 빨리 도달해야 맞아요. 그런데 왜 그만한 경지로, 정신 경지를 잘못 얻느냐? 에너지가 딸려요. 잘해 보려고 해도요. 깊은 명상에 들려고 해도 졸고 있고, 경전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판단이 안 서고. 그런데 그게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혼이 그대로 에너지라니까요. 신과 함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죽고 나서 이제 혼체로 돌아다니잖아요. 영화지만. 그럼 그 혼이 에너지겠어요? 뭐겠어요? 영혼도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강한 사람이 사실은 더 거기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강한데 인성이 안 닦여 있다. 그럼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성 하는 거예요. 인성이 되고 에너지 강하면요. 여러분은 다 불보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주면서. 이게 영적인 체력입니다. 영적인 체력 대주면서 생각과 감정을 잘
역지사지에서 다스리는 법만 배우시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요즘 강조하는 천국 시민권 다 따실 수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왜 빌까요? 처음에. 저 하늘나라, 땅에서 하늘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첫 번째 비는 게 에너지 좀 주세요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내가 날마다 이 천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먹어야 할 그 필요한 에너지 좀 주세요. 그 에너지 가지고 두 번째 남을 용서할게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감정을 제가 잘 다스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생각 차원에서 항상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게 영적 식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악에서 제가 구원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이 갑자기 밥 많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포부를 지상에서 천국을 구현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비는 게 저 밥 좀 일단 먹여주세요. 이걸 비셨겠어요? 예수님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제일 먼저 밥부터 구하죠? 그 일용할 양식은 만나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양식. 밥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고 사실은 에너지이고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식사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내 밥이야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그러니까 이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진리를 구현할 힘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 맹자가 양심만 강조해야 될 뿐인데 나는 본인 제일 뭘 잘하십니까? 호연지기를 제일 잘 길러. 막강한 에너지를 내가 잘 길러. 그 에너지는 뭡니까? 양심을 실천했을 때 오는 막강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쪼그라들면 이 양심도 쪼그라들어. 진리도 실천 못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위축되면 양심을 구현할 때 힘들어져. 또 반대로 양심을 실천해야만 이 에너지는 길러져. 양심에 찜찜한 게 있으면 이 에너지가 쪼그라들어.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주세요. 양심에 여러분 혹시 죄 짓죠? 위축돼 있어요. 에너지가. 누가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은요. 불러보면 알아요. 깜짝 놀래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속 은큼한 짓 하고 있었으면 누가 부르면 화들짝 놀래요. 에너지가 위미 당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늘 양심에 찜찜하지 않게 살고 계신 분은 당당해요. 발을 뻗고 주무신다고요. 당당하니까. 하나님 내일 만나러 간다고 해도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호연지기예요. 그 에너지.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날도 더운데 그냥 들으세요. 계속 뭐 저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도움 되시는 얘기만 해드릴 테니까 기독교에서 칭의, 성화, 영화면 공부 끝입니다. 일단은 막 그리스도 경지까지 갔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요즘 제가 미는 거예요. 천국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내 집 마련까지 집까지 만들어주고 시민권만 있으면 길에서 노숙하실 거예요. 기독교 이 개념이 다예요. 그래서 칭의,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 칭은 인정 이 뜻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정하는. 의롭다 인정. 근데 우리 영혼은 본인의 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도 모르고 사는 이 에고가 의로운, 에고로만 살아가면서 의롭다는 인정이 안 나오죠. 본인 안에 성령이 딱 자리 잡을 때 의롭다 인정입니다. 나는 내 안에 불교분 같으면 본인 안에서 참나를 찾았을 때 자 이제는 부처님의 자녀 인정 이런 겁니다. 근데 불성을 못 찾았을 때는 난 정말 중생일 뿐인 거죠. 중생일 뿐으로 살다가 부처 자녀 인정, 부처의 화신으로 이 인정, 요거 인정받는 게 지금 영주권이죠. 그런데 인정이라는 게 이게 이 불성이라고 했을 때요. 불성을
일별했다. 한번 잠깐 봤다. 그거는 그 잠깐 동안만 영주권 나온 거지. 관광한 것 뿐이에요. 관광 비자 나온 것 뿐이지. 영주권은 쭉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학당에 오셔서 처음 오신 날 일별하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계속 몰라만 하시다 보면 몰라. 내가 애고라는 사실, 내가 중생이라는 사실, 내가 혈육의 자녀라는 사실 몰라 하고 있다 보면 몸뚱이도 뭐고 다 사라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참나만 딱 등장합니다. 거기가 성령자리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요. 내 안에 신성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로 인정이 돼요, 스스로. 남이 해주기 전에 자기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 성스러운 신성을 못 느끼고 또 살아가요. 그럼 다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시 혈육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주권이라는 건 제가 칭의는 영주권입니다 하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경지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양반은 계속해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 하나님 자녀 인정. 성령이, 불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늘 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안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성령을 내 영혼 안에 잡아둔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영혼의 뿌리가 성령인데, 불성인데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잠깐밖에 못 만나다가 안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안 사라지고 오히려 내 영혼의 뿌리가 성령이고 불성입니다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의로운 존재 인정. 영주권은 나옵니다. 그런데 성화는 영의 문제가 아니라 에고의 문제. 에고가 양심 성찰하느냐예요. 양심적으로 살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양심, 이거는 이 양반은 양심법을 따르는 분이잖아요. 천국의 법이 양심법이죠. 여긴 아직 양심법 몰라요. 그냥 성령 받았다는 거고 견성했다는 거고 여기는 육바라밀 잘한다, 양심 잘한다, 황금률 잘 지킨다가 돼야 시민권이 나오고 영화는 호흡 수련해야 됩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타력에 의한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예외적인 방법이고 정식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호흡 수련해서 에너지 얻는 게 최고입니다. 에너지 몸을 이게 이 영화는 에너지체, 부활체라는 게 에너지체예요. 예수님이 광명한 몸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산에서 제자들한테. 그게 에너지체.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 이런 몸 없는다 하고 보여주신 거고 본인이 얘기하실 때 어떤 제자들이 부활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하니까 천사들의 몸이랑 똑같다. 그런 몸이 있다. 나중에 그런 몸을 얻게 될 거다. 몇 번이고 얘기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주보살입니다. 견성에 들어앉으면 일주보살, 육바라밀에 들어앉으면 일지보살. 성화가 일지에 끝난다는 건 아니고 성화의 맛을 보려면 일지는 가야 돼. 그다음에 영화는 이지보살 되면 저희 화엄경 읽어보시면 이지보살조에 금강신이 생깁니다라고 써 있어요. 금강불계의 몸이 생깁니다. 무역지에 금강불계지체라고 하는 게 이게 부활체예요. 썩지 않는 몸, 영적인 에너지체가 여러분한테 생겨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안에 몸에 에너지체가 이미 있어요. 침 놓는 거 다 거기다 놔요, 여러분. 여러분 침 맞으러 다니시죠? 에너지체가 있다고 믿고 계시니까 침을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그냥 육신 물질에다가 단순히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양방으로 치료를 받으셔야죠. 한 방은 에너지 이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다 침을 놓고 있는데요. 에너지체의 순환체계를 이용해서 침을 놓는 거예요. 그 에너지체가 여러분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똑같아요. 영이 있어도 여러분이 영을 활용해서 살질 못하듯이 에너지체가 있어도 에너지체를 활용해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육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푸시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한 이지보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엄경에서 한 이지 부분까지 여러분 읽으실만 하게 되는 거죠. 이지까지 여러분 읽으실만 하게 도와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사실은. 이번 생은 이지까지만 하죠. 이거 보시고 괜히 쉽지 막 계속 열심히 읽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가능성이 떨어진 얘기고 여러분 열심히 읽으셔야 할 건 일지, 이지 정도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 전생에 공부 안 하고 놀았다 하는 분도 저는 일지, 이지까지는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요. 일지, 이지까지는 홍익학당 이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시면 가능합니다. 제 말씀만 듣고 잘 하시면 가능한데
제가 안타깝죠. 여러분 다한 이지 가서 그맛 보고 아 이게 이지구나 하고 이지 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니라 뭘 들고 와도 당연히 그 부활체 얻은 양반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뭐 어디 있다가 뭐 이렇게 애매하게 빌고 불확실한데 신앙하고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영주권 나오고 살아서 시민권 나오고 살아서 천국에 내집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집을. 이걸 왜내 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체를 집에다 비유해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집 말고 영원 불멸한 하늘의 집으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몸을 집에다가 비유하면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이 정도면 됐죠? 양해 안 차세요? 이거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 이거 살아서 하실 수 있. 뭐 죽은 뒤에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서 안 되면 그거 아닌 거죠. 예. 살아서 답을 내셔야죠. 사기죠, 사기.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뭐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브로커 만나시면 안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다고만 하지.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전 여러분 직접 이렇게 관광 다녀오실 수 있게 하고, 체험하실 수 있게 하고, 몸 안에 에너지체가 경락부터 다 여러분 다시 복원해서 원래 있는데 여러분이 에너지를 주입해주면요, 확연히 드러나요. 제대로 복원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살아서 이게 내 몸이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게 수련을 공부하실 수 있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전에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떡 나눠주면서 요게 내 살이다. 포도주 주면서 요게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소리 왜 했을까요? 성령만 만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영성체를 하잖아요. 밀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밀떡을 먹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해요. 예수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살과 피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살과 피로 안 되고요. 천국 가려면 영적인 살과 피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를 미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거 잊지 마라고. 성령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성령 오면 평안 주고 진리 주고 다할 거라고 해놓고 추가로 해놓은 게 부활체에 대한 그 답인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내가 수령한다. 그 밀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느끼셔야 될까요? 영성체를 한 뒤에 어떻게 느끼셔야 돼요? 내 지금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느끼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 썩어 없어질 몸이 거듭나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에너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체만 복원되면 사실은 되는. 하느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취하질 못해요. 하느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을 다 임하게 해놨는데 취하질 못해요. 그렇죠? 성령 뜻대로만 가면 되는데 혼이 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성령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이미 에너지체를 다 심어놨는데 자기가 복원해서 쓰질 못해요. 자기 거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성체 의식. 근데 영성체 의식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죽을 때 보면 내가 내 살인지 내 피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서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구나 하고 자기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 제가 도와드리는 게저 유튜브에 30분 명상 중에 몸 관찰하기가 있거든요. 몸 관찰하기를 계속 해보세요. 이 몸이 지금 이 몸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몸 안에 답도 넣어놨어요. 영원히 살 몸도 같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체 느끼기 도와드릴게요. 내 안에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걸 느끼는 방법이요. 팔다리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이왕이면 깨워서 느껴보시면 어떤 감각이 팔다리 일어나든지 느끼고 계세요. 그냥
오버하지 말고 막 이게 에너지체인가? 막 이러지 마시고 느끼고만 있으면 제 30분 명상에 보면 몸 관찰하는 법이 있어요. 팔 구석구석 손가락 끝까지 다리 구석구석 손가락 끝까지 쭉 느끼고 있다 보면요. 또 다른 몸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계속 느끼고 호흡하시면 이왕이면 호흡 수련하시면서 깨어 계시면서 느끼면 더 잘 느껴지는데 또렷하게 또 다른 팔다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흐릿하다가 딱 입체로 뜹니다.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단학 수련 안 하시면 그림의 떡이에요. 몸이 있다는 걸 알아도 내 혼이 이 몸을 어쩌지 못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호흡이 깊어져. 하나님의 숨결, 우리 호흡은 다 하나님의 숨결로 시작된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하나님이 그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숨 여러분이 쉬는 것 같죠? 여러분 주무실 때 그럼 여러분도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요. 나 잠들어야지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숨을 다 조절해줘요? 성령이요. 근데 놀랍게 성령이 호흡은 자기가 관리해 주면서도 너가 조절해봐 라고 허락해 줍니다.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경 안 쓰면 성령이 호흡을 관리해요. 근데 내가 신경 쓰면 나더러 관리하라고 넘겨줘요. 뭘 하라는 걸까? 이 호흡 가지고. 호흡을 고르게만 잘 쉬면 순리대로만 쉬면 몸의 에너지체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 힘을 얻어서 어느 날 또렷하게 실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호흡 여러분 깊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어요. 에너지체가 있는지는. 있는지는 아는데 그거를 내 뜻대로 부릴 수 있으려면 에너지를 많이 주입해 줘야 돼. 그러면 또렷이 실체화되면서 그게 몸 밖에 나가서 온전하게 자기 몸을 유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 더는 안 할게요. 그래서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늘 상주하고 성령의 뜻이 황금률과 육바라밀의 실천임을 알고 열심히 양심성찰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게 익어서 어느 정도 과보가 형성될 정도 지금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흐를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과보를 만들었다. 다른 말로 과보라는 게 뭐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거. 그 정도 열매를 성숙시키고 열매가 아주 제대로 익은 거죠. 거기에 에너지까지 에너지 몸까지 겸비되면요. 살아서 여러분은 천국에 내 집 마련까지 했다는 걸 아세요. 썩어 없어질 이 몸 말고 살아서 내가 천국에 내 집도 하나 마련해놨다는 걸 아세요.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튼 이번 생 참 내가 보람있게 보냈구나 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욕심내는 것들은요. 내일 죽는다고 가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욕심내는 거 다 부질없지 않나요? 아 드라마 다음 편 봐야 되는데 그 누구의 딸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세요? 누구 딸이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돈을 좀 더 땡겨야 되는데 천억 채워야 되는데 그게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엄한 놈들만 재미 보지 그 돈 가지고 지금 다 부질없는 소리죠. 근데 내 영혼육을 관리하는 문제 이건 여러분 거예요. 죽어서도 여러분 거예요. 육신을 떠나서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거친 육신이 담고 있는 귀한 보물들이에요. 영혼, 그리고 영적인 육체. 요 문제에 대해 답을 내고 계시냐는 거죠. 종교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셨냐고요. 불교 같으면요. 법신, 보신, 이것도 보신입니다. 법신, 보신. 보신 중에 혼, 보신 중에 백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이게 물질로 표현되면 화신. 불교도 이 세 가지, 세 몸을 다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공부한 걸로 안 봅니다. 저 밀교 쪽에서는. 티벳 불교 쪽에서는. 티벳 불교 쪽은 정확히 알아요. 견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걸. 법신, 보신, 화신이 자유자재 하려면 법신과 혼체와 이 에너지 몸을 다 갖춰야 돼. 그래야 필요하면 물질로까지 놔둘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을 도와주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이 우주에서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현상계에 관여를 못한다 그러면 제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련해가지고라도 관여할 수 있게 도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 뭐 필요하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유자재를 얻기 위한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견성만 하면 도를 다 얻는다는 거는 이미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표가 칭의 수준이에요. 일주보살 수준. 그 이후는요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가르침 가지고 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재단하지 마시고, 아라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재단하지 마시고. 이거는 불교로 치면 삼신을 자유자재로 갖추자. 서양 신비학에서는 코잘체, 멘탈체, 아스트랄체, 에텔체를 자유자재로 부리자. 이런 신비한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분들도. 예. 지금 여기서는 영혼육을 온전히 하자, 기독교에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비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래서 그래요. 혹시 일지만 가도 죽일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이지 되면 더 좋겠죠. 이런. 당연히 제가 왜 이지까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일주만 가자고 막 하지 않아요? 그게 방편입니다. 여러분 일주만 가면요. 여러분 학당 강의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견성이 늘 자리 잡으면 여러분 학당 강의 계속 나오는 내용이 육바라밀인데 성화로 안 가실 것 같으세요? 그럼 남은 세월 뭐 하실 거예요? 견성 이후. 아무래도 육바라밀을 하시겠죠. 양심 성찰 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뭐몇년안 걸릴 수도 있고 일지보살 됩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일지가 되고 나면요. 이지는 보여요. 일지가 견고해지면 이지예요. 습관화되면 이지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보태자 이거예요. 호흡만 평소에 좀 해놓으시라. 그럼 이지 때 머리에 이 에너지가 여러분 단전이 빵빵하게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단전이 빵빵하면요. 경락은 자기만의 순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단전의 에너지가 빵빵해지죠. 중단전, 상단전에 똑같은 에너지가 차요. 자동으로. 이게 정신력을 보호해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참나가 여기서 작용해요. 그런데 여기 에너지를 바로 심어주려면 하단전을 빵빵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단전이 빵빵하게 해놓으세요. 보약은 지성스럽게 드시면서 왜 에너지 몸에 보약 좀, 그것도 호흡만 하면 되는 보약인데, 그거를 뭐, 그거는 좀, 정신수련으로서 좀 아닌 것 같다. 저급한 것 같다. 몸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왜 그렇게 보약은 빨고 계시냐는. 다 연결. 사실은 보약 빨면 에너지 몸도 힘 납니다. 실제로. 연결은 다돼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직접 주입해 줘야 이게 답이 나요. 에너지 몸. 타력으로 인한 방법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 주문해가지고 뭐 에너지체 만들고. 아니면 심판의 날 예수님이 만들어주길 기다리면서 그냥 버티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수 있다. 내 말만 믿고 따르는. 살과 피를 좀 먹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도마복음에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육신 안에 그런 보물이 숨어 있다니 그게 에너지체예요. 그걸 못 얻으면 그게 너를 죽일 것이다. 에너지체가 여러분 에너지체가 여러분이 관리할 수 없게 되면은요, 이 에너지체 여러분 떠나면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 혼비백산이라잖아요. 혼은 날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 백이 에너지체예요. 근데 도인들은 혼이 백을 끌고 가버리는데 에너지 몸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은 혼비백산, 혼만 날아가고 백은 거기 여러분 시체랑 함께 땅에서 흩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혼비백산이. 그 백이 여러분을 죽인다는 게 백을 갖고 가면 백이 여러분 육이 되면 여러분 영혼육이 온전한데 그 육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백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즉 혼하고 이 육체, 에너지 육체건 물질의 육체건 육체랑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혼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혼이 에너지체를 이미 갖고 있다면 죽음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이 이미 몸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몸하고는 이별이지만 죽음이 에너지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육신과 혼의 분열이기 때문에. 도마복음 강의 때 제가 해드린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제가 단학하던 얘기로 괜히 시작해서 그런지 에너지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멀리, 제가 오늘만 얘기할게요. 다시 안 할게요. 이지까지 한번 욕심내 보세요. 평소에는 뭐 신사만 돼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이지까지 가시면 제일 좋게. 제 양에 차게 저더러
솔직히 너 속마음을 얘기해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가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제가 좀 못된 놈이죠. 안될 거를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자꾸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이 답이 나오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 칭이 됩니다. 양심성찰하면 성화 됩니다. 호흡세련하면 이거 됩니다. 이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당 세 과목 아니에요. 깨어있음, 양심성찰, 호흡. 그걸 위해 이 홍의각당의 모든 교육 과정이, 교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꼭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다 안 돼도 영주권은 나오실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안 돼도 이 극락에 산다는 거, 천국에 산다는 게 뭔지는 여러분이 확연히 아시고 사실 수 있어요. 지금도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만 라는 상에 또 빠지시면 안 돼요. 몰라 괜찮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의 이런 번뇌나 고민들을 몰라 하고 한번 놔버린다는 거고, 그거 놔버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정신은?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오롯이 집중해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을 새도 없이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만 말고 몰라 해버리고 계시면, 눈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몰라 하고 계시면 참나가 오롯이 드러납니다. 참나 100%일 필요도 없어요. 참나가 51%만 드러나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은 제자리를 찾아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드러나요. 근데 참나가 약해지면 생각, 감정, 오감이 각자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휘저어 놓는데, 참나만 51%로 등장시켜 놓으면 생각, 감정, 오감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것들은 벌써 힘이 빠져가지고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한다는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견성이에요. 눈 감을 새도 없이 그대로 견성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만 하시면.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꼈더니 내면의 평안이 흘러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맛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참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의 에고가 참나랑 함께 하다 보면요, 육바라밀을 지향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 어기면 크게 찜찜하고, 참나 상태에서는 더 찜찜하고, 평소보다 더 육바라밀에 맞는 일은 더 자명하다고 느낀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대로 죽어라고 사는 거죠. 역량되는 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다들 꼭 답을 얻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에너지, 윤회를 다시 한다면 또새 몸으로 새 에너지체 또 만들어야 돼요. 원래 에너지체는 있어요. 근데 그 뭐냐면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체 아무리 만들어 놨다고 해도 전생에 윤회를 일단 하면 그 윤회의 몸에는 안 깔려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체를 못 뿌려요. 그러니까 새 노트북 산거 같은 거죠. 그런데 알기 때문에 금방 깔아요. 금방 다시 복원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하, 이게 이 에너지체를 복원하면 영생이다 하지만요, 윤회를 해버리면, 윤회하면 또그 몸에서는 다시 깔아서 써야 돼요. 까는 법을 전문가라 금방 깔죠. 근데 그안 깐다고 해도 자기 본 에너지체는 있죠. 본건 있는데 그 생애 에너지체를 활용을 못 하니까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생애는 그 육신에는 안 깔려 있으니까 그 육신에 있는 에너지체를 빨리 복원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도인들도 다시 윤회하면 또 호흡수련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신에 금방 복원이 돼서 호흡수련을 시켜보면 금방 복원된 사람들은 전에 많이 하던 사람이고, 이게 호흡수련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번에 처음 노트북 사가지고 깔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많이 깔아본 사람은 금방 깔아요. 그걸로 이전에 티벳 밀교도 구분해요. 호흡 수련 시켜봐서 상근기가, 호흡 밀교, 저기 티벳 밀교에서 상근기는요, 차크라 금방 열리는 사람이 상근기예요. 견성 빨리 한 사람은요, 하근기예요. 왜냐하면 견성만 빨리 했지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하근기예요. 중근기는요, 호흡 좀 하면 차크라 열리는 사람이고, 건드림이 열리는 사람은 상근기로 쳐요. 밀교는 계산법이 또 다릅니다. 그쪽은 단학 위주라. 근데 이쪽은 또 우리 선불교는 견성 빨리 해야 상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에 따라 그 상근기가 달라요. 저희 양심 성찰에서 누가 상근기일까요?
싸가지 있는 사람이 제일 상금이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하금이고. 자, 이게 종합돼야 돼요. 자, 에너지, 그 양심, 견성, 요 세 개가 다 각자 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대에 보면 견성은 되게 빨리해요. 호흡 진짜 안 돼요. 양심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양심 되게 양심 살아있어요. 죄 지을 사람은 아니에요, 평생. 견성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과목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드립니다. 합격하려면 여러분 익숙하시겠지만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한 분야라도. 깨어있음, 호흡, 양심 성찰에서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그 고시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합격 기준 다 제시해드렸어요. 일지보살 내려면 호흡 얼만큼 하십시오. 호흡 그 일지보살 되려면 저희 홍의학당 기준으로는 호흡 태식 하셔야 돼요. 태식하고 그 견성 자리 확실히 자리 잡고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희 다 기준표 있어요. 그 기준표대로 멘토들이 지도해 드립니다. 몇 급에서는 호흡 몇 초 정도에 견성은 어느 정도 양심성찰은 어느 정도 하십시오. 이거 요구에 다 해드려요. 그래서 그 저희 그 혹시 물어보시면 문의하시면 멘토들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요, 그냥 평소보다 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실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적절히 좀 조절하시면서 드셔야지. 다 드시면 몸이 너무 커질 수도 있어요.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몸에서 돌아다니면 이 육신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몸이 부대껴요. 그걸 적절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막 그걸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확 몸이 충나니까 에너지를 또 외부에서 더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신선들도 밥은 많이 안 드시더라도 무슨 단약 같은 걸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게 신선들도 에너지 보충하려고 산에서 나온 좋은 약재들로 이제 단약을 만들어 드시니까 저걸 먹고 신선되나 보다 해서 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그 약을 나도 먹어야겠다. 근데 배에 단전이 안 만들어 있으면 다 꽝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필요 실제 해보시면 그냥 뭐 일반 보약이라도 조금 더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저희가 또 무슨 노하우들을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어본 저희 경험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더라. 몸이 망가지더라 하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식욕 땡기실 때 어떤 식으로 잘 넘기시라 이런 말씀 다 해드릴 거예요. 저희 멘토들이 막 오늘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런. 그래서 몸에 가장 탈 안 나고 그 무리하지 않게 그 호흡 수련을 무사히 넘기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저 한 20명 되는 퇴식자들과 제가 또 같이 한 대여섯 명이서 퇴식하면서 또 한 7, 8년 수련했고 홍의각당을 제가 한 8년째쯤에 열었어요. 퇴식한 지 된 뒤에 열었고 근데 학당 열고 또 저희가 한 퇴식자가 한 20명 나왔어요. 제가 지도해서 그분들과 함께 또 같이 먹으면서 또 실험해본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는 명상법도 잘 모르고 퇴식을 했을 때라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고 막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96년에 했으니까 제가 지금 꽤 됐죠. 퇴식한 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지금도 단학을 하세요? 그러면 충격적이죠. 단학을 지금도 하세요? 그러면 퇴식은요 절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에너지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학을 수련하고 있는지 지금 96년부터 지금 20년 넘었죠.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쯤에 학당 열고 좀 답이 나와서 학당을 열었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수련 지도해온 지 또 오래됐고 학당에 와서 그때 퇴식한 분들이 지금 14년 넘었어요. 지금 멘토들은 퇴식한 지 14년 넘은 멘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지도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별건 없어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엄청난 막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지 마세요. 에너지체에 대해서 답을 알아요. 내 몸 안에 에너지체가 있고 그게 아주 귀한 물건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련하다가 에너지체를 뽑아볼 수도 있고 에너지체 가지고 이제 영적 공부를 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몸이 인간한테 있구나. 저는 공부를 원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신통 부리는 법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저 공부 안 했어요. 그 에너지체를 가지고 저는 철학 공부를 했어요. 아 인간이 이런 몸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철학책 중에 수많은 철학책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성인들은 성자들은 에테르 몸이 있다. 따로 다 나와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이안에 보시면요. 그 보에티우스는 특이한 분인 게
천주교에서도 성자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집대성자예요. 양 문파에 아주 제가 볼 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양반이 쓴 철학의 이한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리스 로마 철학을 한눈에 보시려면 철학의 이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철학의 모든 주제를 아주 자명하게 풀어버리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성인들은 에너지체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 북극성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주의 끝에 있는 신들의 고향이 있다. 거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리 가야 된다. 그래서 철학 공부는 그걸 위한 거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자세히. 그 양반은 또 기독교 신앙인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성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 영적 자료들 많아요. 참고해 보시면. 근데 저는 재밌는 게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런 철학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이 영적인 몸을 얻어서 무슨 뭐 신통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자명하지 않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자명하게 확인했고 이 몸이 있다는 걸 철학책에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그 철학책을 내가 같은 체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너무 기뻐서 재밌게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막 에너지체 얘기 나오면 저는 재밌게 읽죠. 제가 다 해본 거니까. 도마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갓난아이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사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제 답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갓난아이로 태어납니까? 다시. 그러니까 딱 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되고 겉과 밖이 하나가 되면 새 눈, 새 발이 생겨. 새 몸이 생겨. 거기에 에너지체 비결이 다수 있는. 그게 저희 용호 비결이 위와 아래, 상 위와 아래를 하나로 만드는 법이에요. 그게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글자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단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단학인들이 이걸 쓴 이유가 단이란 글자를 해와 달을 하나로 합친 게 단이라 쓴 거예요. 불, 위로 치솟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을 하나로 해야 돼요. 뭐 이스라엘 국기가 사실은 그 단학에서는 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나 용호 비결에서 이 도형을 많이 씁니다. 봉호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어요. 불, 물. 불과 물을 하나로만. 불은 치솟기만 하고 물은 내려가기만 하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으면 저게 정자와 난자예요. 내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게 갓난아이 만드는 비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호흡을 했네 안 했네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죠. 호흡 안 하고 저걸 해보시라는 게 어떻게 몸 안에서 에너지체를 다시 각성시킬 거면서 아무리 견성을 해서 에너지체를 느껴도 에너지체가 내 뜻대로 다스려지진 않아요. 느껴지기만 하지. 예리하게 깨어있는 분들은 느껴요. 몸을. 몸 안에 몸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몸은 아니에요. 죽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못해요. 살아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죽은 뒤에 어떻게 그 몸을 다스리지. 살아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지 내가 몸에서 정신이 나갈 때 그 몸도 따라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할 때라 고시 공부하고 와서 지치면 아, 집에 이제 기자촌 여기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때도 기자촌까지 와서 피곤하잖아요. 딱 학원 갔다 와서 누워있으면 뭐 꿈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제 몸이 위에 팔다리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이 감각 그대로 있어요. 제 몸 위에. 이 몸은 덜 느껴지고 그 위에 몸이 강하게 느껴져요. 생실. 그 방에 이제 밖에 방 밖에 사정 다 보이고. 근데 내 몸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있죠. 자다가도 몸 나갔다 다시 합쳐지고 막 이래요. 자다가 팔다리가 위에 있으면 다시 합치고. 합쳐서 자고. 이런 짓들이 여러분한테 찾아가면. 그 정도 하고 뭘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반년 이상 나왔다 들어갔다만 해봤어요. 진짜 이게 신기해서. 신기해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가나 안 나가나 오늘 보자. 그 의자에 앉아서 이완을 시키면 처음에는 이완시키는 법이 좀 낯선데 좀 많이 이완해야 나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야지 하면 나가요. 나가는 건 매일 확인해야 좀 든든한 거 있잖아요. 오늘 또 나가는 건 매일매일 누가 안 시켜도 그런 공부 여러분 누가 안 시켜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 공부는 호흡 늘려라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이 드라마만 보고 해야지 막 이러실 수 있지만 그거는요 드라마 보다가도 하고 나가나 안 나가나 신기하니까 그러고 나도 별 신기한 게 없어요. 그때나 재밌지 이제 또 내 몸같이 되니까 그냥 아무 별 생각이 없어지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거 다 해보고 육바라밀이 제일 답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짓 다 해봤자 육바라밀이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육바라밀이지 결국 성화가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지금 어느 이 일정 과정만 놓고 보니까 성화가 뭐 중간 과정 같죠? 끝까지 이거예요, 지금 성화예요. 더 성스러워질수록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화가. 양심 공부가 제일 중요해. 오늘 너무 제가 많이 했어요. 더운데 너무 많이. 냉수에 좀 들어가서, 냉상에 들어가서 오늘 좀 쉬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호흡하시다가 더우면 좀 냉수 샤워도 좀 즐기시고 그러시면 공부에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